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도 현영기경 14번 문제. 제목이 삼장취도세. 자, 세 장수가 취해서 누워있는 형세. 이세 장수랍니다. 누워서 취해 있는 형세. 그러나 이건 세수라 늘어나질 않죠.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앉아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. 그 뜻입니다. 자, 과연 이 밑에 백을 잡을 수가 있나? 이 흙은 도망가는 수가 없죠, 무조건. 끼어서 뭐, 세수 안 되니까. 자, 뭐 이거는 선수니까 이렇게 둬보고. 뭐, 이런데 둘 시간이 없죠, 이거 잡으러 가니까. 그러면 젖혀야 되는데, 놀 때. 이거를 이을 시간이 없죠, 이것도 잡으러 가고. 그렇다고, 여기를 놓는 거는? 단수 쳐서. 혹시 돌려치는 게 되나 봐도? 이거는 그냥 나가서. 이건 안 되죠. 야, 지금은 뭐 끼우는 건 됐고 젖히는 것도 안 이쪽 젖히는 것도 어차피 안 되고. 그렇죠, 여러분 어떤 수가 있을까요, 과연? 여기 뻗는 수도 없죠, 뭐 바로 잡으러 가니까. 지금 뭐 한가하게 뭐 이렇게 뻗고 그럴 순 없고 젖히는 것도 막아서 안 되고 이쪽 젖히는 것도 막아서 안 되고. 자, 뭘까요? 자, 여러분. 이 공배를 메꾸는 수가 정답입니다. 자, 이 이제 두 수죠. 그럼 젖힐 때 맞고, 여러분 이거 수상전할 때 배웠죠. 배그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젖히면 무조건 한 수가 늘어납니다. 그리고 잡으러 갑니다. 이걸 잡아도 단수치고 따먹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. 양젖힘은 한 수가 는다. 요건 수상전에 봐도 격언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젖힐 때 맞으면 무조건 네 수가 돼서 죽습니다. 이거는. 흙이 죽어요. 자, 과연 그럼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? 무조건 젖힐 때 막으면 안 된다는 건데, 여러분, 여기, 이것도 암기를 해 놓으세요. 일선에서. 여러분, 이거 잘 보세요. 젖히는 쪽으로 일선. 자, 젖히는 쪽으로 일선. 자, 그거 어떻게 할까요? 나가면 단수돼서 안 되니까? 있겠죠? 그럼 젖힙니다. 잡으러 갈 시간이 없죠, 단수라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쪽을 젖히면 단수 치고 막아서 두수. 희한하게 되죠? 그러니까, 여기 놔도 여기 놔서 안 되고. 그쵸? 그러면 또 어떤 수가 있어요? 또 젖힙니다. 이때 막으면 안 됩니다. 이때 막으면, 어딜 둘까요? 여기 꽉 있습니다. 놓으면 단수 쳐서 안 되죠. 그죠? 여기 놓으면 뻗어서 안 되니까. 자, 그러면 젖힌 쪽으로 일선. 이게 급선입니다. 이수로 백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. 잡으러 갈 수가 없죠. 단수. 단수라. 그러면 이쪽을 이으면, 이쪽을 이으면 젖히고. 어떻게 됩니까? 일로 나갈 수가 없죠? 단수라? 그러면 막으면 단수, 막으면 단수, 그럼 막으면 바로 잡히죠. 참 신기하죠.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볼까요? 따로 젖혀선 안 되고 공배를 메꾸는 수, 두 수로 이쪽을 젖히면 젖힌 쪽으로 일선, 이쪽을 젖히면 젖힌 쪽으로 일선. 뭐 나가면 그냥 단수로 이거는 아웃이죠. 그러니까 한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은 쪽을 젖히고 또 이으면 이은 쪽을 젖히고 잡으면 단수 치고 따먹으면 막아서 두 수가 됩니다. 두 수가. 자, 어때요? 멋있죠? 자, 요 문제도 실전에서 가끔 나옵니다. 이런 형태. 보통 다 젖힙니다. 다 젖혀요. 대부분 다 젖혀요. 이제 아시겠죠? 공배를 메꾼다. 그럼 젖힌 쪽으로 일선, 젖힌 쪽으로 일선, 이수로 백이 잡힙니다. 삼장취도세란 문제였고요. 자, 오늘 여기 문제 풀었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